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본 말이죠. 첨단 과학기술이 군부대에 도입되면서 실전 같은 훈련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특수장비를 착용한 예비군 장병들이 시가지 전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에 숨어있다 적을 발견하자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몸에 부착한 첨단 장비를 통해 적군을 맞췄는지 내가 맞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총을 쏘면 레이저 장치에서 빔이 발사되고 상대방의 군복에 부착된 센서가 이를 감지합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에 장병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재미도 있고 되게 전쟁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그래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육군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과학화 교전 훈련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40개 예비군 훈련 부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탄을 사용한 상호 전투 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투 기술을 제대로 숙달하고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전 훈련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사격 훈련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대형 화면에 나타난 적군을 쏘면 적외선 카메라가 이 움직임을 읽어 피해 상황을 알려줍니다. 전차 훈련 역시 실제 전투를 본 등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실제 장비의 기동 훈련관, 구현이 제한되었던 전장 환경의 모의, 제병 협동 전투력 훈련과 부대 훈련 수준별 맞춤형 훈련 등 실전에 가까운 전투 경험 체득이 가능한 장비를 TMPS라고 합니다. 그동안 훈련에서 실탄을 쓸 경우 인명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을 돕는 과학기술, 군대 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범위를 늘려갈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